기대하지만 소소입니다. 2022년의 첫 코스트코 쇼핑입니다. 미국의 물류 대란이 또 일어났다. 그래서 식품점마다 선반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선 또 저도 왠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보면 패닉해서 또 사재기를 하고 일단 저희 집에 휴지가 좀 필요한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게 휴지예요. 그래서 휴지도 살 겸 그래서 코스코를 갔습니다. 오늘 애슐리가 동행을 했는데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잠깐 이용을 해서 빠르게 쇼핑을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나올 때 보시면은 카트가 완전히 가득 찬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휴지 때문이죠. 자, 코스코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세일하는 것들을 왼쪽에 쭉 놓게 됩니다. 이날따라 약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약을 많이 앞에다가 빼놓고 이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애슐리는 지금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저 혼자서 쭉 들어가고 있었어요. 사실은 다이슨의 히터하고 그 선풍기 같이 있는 거를 12월 달인가 세일을 좀 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살까 말까 했는데 코스코를 12월 달에 안 가서 이제 그거는 못 샀고 그래서 한번 찾으러 다녀볼까 하다가 애슐리가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직진을 했습니다. 오늘 그 비디오는 제가 그냥 여러분이랑 같이 코스코 쇼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용품도 눈에 띄더라고요. 그전에는 강아지 용품은 그냥 싹싹 지나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몰랐는데 눈에 보여서 서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. 이 개 사료도 있구나. 그린 투유. 이거는 이건 백이고 이건 뭐.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네. 이게 2층으로 되어 있네. 2층으로. 이게 하나예요. 하나. 75불이나 해. 그리고 이 작은 거는 좀 너무 작다. 이거는 눈이 들어가면 너무 조그매. 이건 30불이고. 꽤 럭셔리해 보이네. 33불이고 이건 뭐야?
가면 고기를 꼭 사게 되죠. 일단 양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아서 이제 사긴 하는데, 어떤 경우에는 좀 그 뒤에 바닥에 기름이 많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. 저는 스테이크 고기를 사서 그날 바로 해먹거나 아니면 국거리 고기를 많이 사다가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조그맣게 쌓아놓고 그때그때 해동해서 쓰긴 하는데요. 이번에 제가 이제 국거리 고기를 고르고 있습니다. 맨 위에 있는 거 요거가 제일 고기가 좋긴 한데 43불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밑에 좀 작은 고기를 저는 골랐어요. 기름이랑 조금 섞여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맛이 있더라고요. 오늘 장보기 리스트 중에서 고기는 사실 고기의 끝이었어요. 그리고 메이비 돼지갈비, 그 등갈비를 좀 사다가 김치찌개를 해 먹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, 닭 코너를 지나다 보니까 여기 통닭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. 포스터 팜에서 나온 그거가 조금 더 큰데 싸고, 또 그 옆에 있는 커클랜드 치킨도 또 있고, 그래서 내가 산 거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. 왜냐면 제가 20몇 불짜리를 샀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. 갖고 가서 한 손으로 들기 너무 무겁습니다. 네. 놓고 보니 이거는 오가닉이었음. 내가 사실 오가닉 마크를 보고 산 건 아니고 그 뒤쪽에는 그 종류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집었던 거고, 지금 일반 치킨은 11불 55전, 뭐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, 그리고 그 내가 샀던 게, 내가 산 게 26불 55전, 퍼스트 팜에서 나온 거는 10불 85전. 사실 뭐가 차이인지 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. 닭도 어떤 사료를 먹고 또 어떻게 키운 게 더 나은지. 근데 그냥 고민하다가 일단 오가닉으로 집었네요. 네. 고기가 연하고 굉장히 맛있긴 하더라고요. 27일까지 먹어요. 다른 거. 1위는. 그건 아닌데. 이거는 한마신 주식. 바나나 집자. 바나나가 이렇게 허리 둥둥. 저 바나나 자꾸 있는.
너무 초록색이야. 그걸 잡았던 거 그거 갖고 가서 그 비닐을 빼고 얘 진짜 키우리네. 조그만 거 하나만 사야 돼. 많긴 많은데 여기다가 토일렛 페이퍼 두 개 놓고 바운티 놓고 하면은 자리가 없겠네. 얘 왜 두 가지야? 언제부터 이거? 얘는 22개. 얘는 22개. 웬만한 센지 한번 써봐야 돼. Wider shapes. 나 이거 두 개 살 건데.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살까? 울트라 소프트와 울트라 스트롱 뭘 원해? 여태까지는 이거 썼었어. 그럴 때는 있는 거. 너 요거트하고 햄 하나 갖고 와.
나 여기 이쪽으로 갈게. 일로 갈게, 슬리. 우동도 있네. 나는 솔루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가면은 나 솔루션을 어떻게
끌고 새로 나온 것 같고, 이거는 세일하고 있어서